안녕하세요. NCS 워크벤치 구조 해석을 강의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일단 force랑 displacement, 즉 하중 조건으로 많이 사용되는 힘하고 변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배경으로는 요거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좀 다른 분들도 계속 공유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에 대한 시리즈를 앞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해석에서 이제 하중 조건을 꼭 넣게 되는데 그중에 힘은 뭐 많이 사용해서 이해가 쉽지만 이제 변이는 어떨 때는 경계 조건으로 사용되고 또 하중 조건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과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NCS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좀 지오메트리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 스태틱 스트럭처를 실행하신 다음에 지오메트리를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업로드해 드리면 그걸 임포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클릭하셔서 미케니컬을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 간단한 직육면체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트리를 보면서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밑에 이제 솔리드가 하나가 있는데 일단 좀 디멘전을 말씀드리면 이 X 방향으로는 50mm, 그리고 Y 방향으로는 25mm, 그리고 높이 방향 Z로는 50mm인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설정된 재료로는 요 기본 재료인 스트럭처 스틸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머티리얼도 기본 설정인 그냥 스틸 사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 좌표계는 글로벌 좌표계는 지금 이 오른쪽 밑에 모서리에 원점으로서 지금 직규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유닛을 한번 같이 확인하면 저는 지금 이 밀리미터 톤 단위계 계속 같은 단위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쉬를 만들어 볼 텐데요. 모양이 이제 심플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 생성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하신 다음에 Generate Mesh 누르시면 NCS가 이 지오메트리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저희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메시로 판단이 돼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노드는 약 6700개, 엘리먼트는 약 1400개 정도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메시까지는 저희가 생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정적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인 경계 조건과 하중 조건 이두 가지를 넣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경계 조건인 요 픽스 서포트 제가 블로그에서 최근에 업로드를 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계 조건으로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이 아랫면 이 기준 위두면 중에 이 밑에 쪽 Z면 네, 어플라이 하셔서 설정하시면 이 면에서는 이제 아무런 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 구속해주는 경계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인솔트 가셔서 처음에는 폴스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스코핑 나왔을 때 지오메트리를 이 위쪽 면 클릭하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힘의 크기와 방향을 넣어줄 텐데요. 이번에는 컴포넌트를 눌러서 이각 방향별로 힘 크기를 넣을 수 있게 할 거고 지금은 이 압축되는 방향을 넣기 위해서 마이너스 2000N을 넣으시면 이 위쪽 면에 이제 빨갛게 폴스가 작용되고 컴포넌트로 X, Y 축은 0이고 Z 축으로는 마이너스 2000N이 작용한다라는 걸 화면에서 보실 수 있고 화살표도 이 마이너스 Z 축 방향으로 나타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하기 전에 저는 좀 미리 이 결과값을 넣어놨는데요. 이 솔루션 탭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인설트에 가시면 이제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토탈 디포메이션과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을 넣었고요.
디지털 디포메이션, 그리고 두 번째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에서는 이제 방향별 이제 변형량을 볼수 있는데, 지금 높이 부분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Z축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다시 한번 반복했는데, 이번에는 위쪽 면에 대해서 좀 결과를 보고 싶기 때문에 위쪽 면을 선택하셔서 어플라이 하시면 이 윗면에 대한 결과만 따로 뽑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디렉셔널 디포메이션, Z방향에 대해서도 위쪽 면만 추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퀴밸런스 스트레스도 추가해서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준비가 다 됐고요. 이 솔루션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솔브를 누르면 이제 해석이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아주 간단한 모델에 대해서 밑에 면은 고정되어 있고, 위쪽 면은 이제 힘으로 눌리면서 이제 압축되는 어떤 상황을 지금 이제 모사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해석이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아마 요 시간은 개인적인 하드웨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면, 이 위쪽 면이 예상한 것처럼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눌리고, 그 양이 1000분의 4 정도 눌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인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좀커 보이죠? 그 이유는 일단 결과를 제가 좀 보기 쉽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랑 좀 다르게 보이시는 분들은 요 리절트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왼쪽 위에가 이제 스케일을 보여주는 건데, 트루 스케일을 누르시면 이제 실제 변형량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이 오토 스케일을 누르면 좀더 눈에 보이기 좁게 확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엣지라고 나온 부분이 이 show undeformed wireframe 하시면 변형 전 형상에 대해서는 검은색 이 와이어로 표시가 되고, 변형 후 형상은 이 컨터를 이용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 Z방향으로 풀스로 눌렀기 때문에 금연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었고, 그동안에 X방향으로 조금 밖으로 변형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Y축으로 보더라도 이 Y축 방향으로 변형이 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재료가 이렇게 눌리게 되면 이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게 되면서 이 Z축만 아니라 XY로도 동일하게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형량을 이제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으로 봐볼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색깔이 좀 반대로 됐는데, 그 이유는 이축 기준이 Z축이고 0인 부분이 밑에 면, 그리고 이 제일 값으로는 작게 나오는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분의 4 부분이 이제 좀 파랗게 나온 거고요. 이 값을 찍어 보시면 디스플레이 프로브를 누르신 다음에 위쪽 면을 찍어 보시면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 누른 힘에 의해서 위쪽 면이 마이너스 Z 방향으로 변형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찍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정 면에 대해서는 눌러 보시면 0이란 값이 읽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형의 결과물을 보실 때 내가 토탈 디포메이션은 방향에 상관없이 X, Y, Z 모든 방향의 변형을 합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대신에 내가 방향별로 값을 뽑는다 하면 이제 부호가 달리면서 부호에 따른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위쪽 면을 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두 번째 토탈 디포메이션을 누르면 이 위쪽 면에서 발생한 변형을 볼수 있고요. 이 가운데와 이 양쪽 사이드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을 또 보면 지금 가운데가 붉게 나오고 양 사이드가 파랗게 나온 거는 이 부호 때문에 파랗게 나온 이양 사이드가 더 변형이 조금 더 많은 거고요. 가운데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겁니다. 이 형태가 좀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Z방향으로 변형만 나오지만 토탈에서는 XY축으로 변형된 게 모두 나오기 때문에 이 퀀터의 쉐입이 좀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결과를 보시면
옆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아무래도 밑에 면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고정면 주위에서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제 힘과 고정이 되었을 때 결과를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변이를 확인해 볼 텐데 기존의 메쉬와 물성치를 그대로 사용할 거라서 이 스태틱 스트럭처에 우클릭하신 다음에 듀플리컷을 누르시면 이 모델이 그대로 복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계 조건이나 하중 조건을 좀 바꿔서 해석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픽스 서포트는 그대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폴스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지우거나 아니면 서프레스 누르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클릭하셔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추가합니다. 하면 아까와 동일한 폴스가 작용하는 이쪽 면에 대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작용할 거고요. 이제 XYZ 각각 방향에 대해서 변이를 넣어줘야 되는데 XYZ는 그냥 자유롭게 놔두고 Z 방향으로 이제 변이를 넣어주게 됩니다. 대신에 앞에서 봤던 이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값 기준으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넣어줄 때 저희는 이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이를 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앞에 값을 붙여넣으면 똑같이 화살표가 아래 방향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뜻은 이 위쪽 면에 대해서 내가 강제로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이만큼 누르겠다라는 걸 표시한 거고요. 그 나머지 결과물들은 동일하게 넣고 기본 세팅으로 솔브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해석이 금방 진행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예상하시는 것처럼 위쪽 면을 강제로 눌렀기 때문에 앞과 유사한 상황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면 이렇게 위쪽 면이 눌리고 이렇게 X 방향과 Y 방향으로 다 변형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을 보셔도 밑에 면은 고정이고 위쪽 면이 이제 마이너스 1000분의 39만큼 이동한 걸볼수 있습니다. 대신에 값을 한번 찍어보면 디스플레이에 프로브 보시면 이때는 이제 위치에 상관없이 다 모두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걸볼수 있고요. 좀 위쪽 면만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위쪽 면에 대해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면 이런 퀀터 형태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XY축의 변형도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지만 이제 만약에 Z 방향 변이만 뽑는다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윗면은 전부 다이 인풋 값으로 주어진 값만큼 YZ축으로 이동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랑 차이점이 좀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풋 값을 뭐 당연한 결과지만 저희가 이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대표값만 넣기 때문에 인풋 값에는 만큼만 움직이게 되고요. 대신에 한번 스트레스를 같이 비교해 볼게요. 좀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에 이 뷰포트를 하면 창을 두 개로 분할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좌측은 false에서 나온 스트레스 리절트를 넣고 우측은 디스플레이스 뭐 사용한 결과에서 스트레스를 보면 이좀 글로벌하게 보시면 이제 이 퀀터가 거의 유사하게 나온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모서리에서도 픽스 서포트에 의해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이 모서리에 집중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위쪽 면에 대해서는 어떤 변이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동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줘도 어느 정도 원하는 폴스를 준 것처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줘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하실 때꼭 확인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까 강제로 변이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강제로 준 변이에 대한 이 폴스 리액션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false 리액션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insert에 prove에 false 리액션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이 displacement를 누르고 drag and drop으로 솔루션에 움직이시면 해당되는 false 리액션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evaluate 하셔서 결과를 뽑아보면 지금 이 위쪽 면에 저희가 인풋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약 1995N 정도 힘이 필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앞에 예제에서 2000N 한 것보다 조금 더 적게 힘이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한 값인데 그렇게 힘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실제 제품이 받는 어떤 하중 조건이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유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테스트 장비 같은 걸 이용하면 거기서도 결국에 디스플레이스먼트 강제로 이동시켜서 거기에 따른 폴스를 게이지로 읽어서 결과를 뽑기 때문에 테스트 조건하고 만약에 비교하신다 하면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하는 게더 유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비선형 해석을 할때 수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홀수보다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하는 게 수렴성에 좋은 점이 있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방금과 같은 예제에서는 이제 홀수를 사용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사용해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일단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가능하지만 홀수를 사용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이 홀수를 작용하는 면에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면에 대해서 폴스 작용한 면에서 서로 다른 어떤 변형값을 가질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했을 때는 그 면에 대해서는 다 동일한 변형값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예제에서는 이 변형에 대한 부분이 좀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예제를 통해서 어떤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예제를 만들어 놨고요. 이 예제는 방금 보여드렸던 직육면체에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좀 변형이 좀 다르게 나타나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실행된 걸 보시면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고요. 이 전체적인 디멘전은 동일하게 됩니다. 보시면 사이즈가 동일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조건도 동일하게 줬습니다. 아래쪽에 고정시키고 위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2000N을 줘서 변형을 봤고요. 결과값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 가운데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변형이 더 쉬워져서 값이 이번에는 이제 100분의 2 정도 변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디렉셔널 디포메이션 보셔도 이 가운데가 요 파랗게 마이너스 부분으로 변형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위쪽 면도 거기에 맞게끔 결과가 나오고요. 스트레스를 보시면 이렇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안쪽에 라운드진 부분에 스트레스가 몰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변이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밑에를 고정하고 위쪽에 이제 변이를 넣어야 되는데 변이 값을 사실은 이렇게 변형되는 거에 대해서 대표값을 찾기는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비교 목적을 위해서 제일 변이가 많이 발생한 이 가운데 부분 값으로 이 100분의 2 값을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넣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결과 값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위쪽 면을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그대로 이동하다 보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가운데는 아무런 변형이 없고 이 양쪽으로 볼록하게 변형되는 걸볼수 있고요. 이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을 보셔도 위쪽 면에서는 다 동일하게 인풋 값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위쪽 면을 면만 뽑아가도 동일하게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보더라도 아까 홀스 작용했을 때는 이 위쪽 면, 이 라운드진 데만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래쪽에서도 결과가 나오고 두 개를 아예 1대1로 비교해 보면 고동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디스플레이스먼트 줬을 때이 폴스 리액션 한번 보시면 이 정도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4,800N의 힘으로 눌러야 저만큼 변이를 만들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른 거동을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폴스는 특징은 이제 작용면을 변형시킬 수 있어요. 방금 예제를 보신 것처럼 그 면의 변형을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 거동이 그렇게 작용한다고 하면 폴스를 주셔야 되고요. 반면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제 경계 조건이면서 하중 조건일 수도 있다는 게 보신 것처럼 강제로 이동시키게 되면 하중 조건을 주는 것처럼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건 상황에 따라서 폴스를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대체할 수 있지만 방금 보신 예제처럼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실제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해 보시고 실제 조건을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 보시면은 제일 실제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경계 조건이나 하중 조건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영상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블로그 또는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대로 해석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